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일단 23살 우리 무인생들 아주 운이 좋습니다. 여지껏 한 것 중에 오늘 기분 좋은 게 이 범띠들이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요. 그래서 아주 운이 치고 올라가는 운이다. 그래서 우리 23살은 학생들이 아마 좀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잖아. 근데 그거 한 만큼의 결과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뭐 요즘은 취업을 위해서 무슨 자격증 시험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오래 많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면 아마 경자생에는 그거 취득이 쉽게 갈 거야. 그만큼 운이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공부하고 운이 높아요. 또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. 뭐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금전운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애정운도 좋다. 그래서 우리 23살 때는 사랑 많이 해. 나는 사랑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. 공부도 사랑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으니 우리 23살 화이팅! 그리고 우리 35살 여기는 별 5개 주세요. 좋아서. 별이 5개.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요. 사업운, 금전운 뭐든지 진짜 다 운이 좋아. 47살도 좋고 35살도 좋고 이 35은 내가 그냥 손만 대면 그게 돈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결혼운이 많이 좋아요.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신다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에요. 결혼운이 들어올 때 결혼들 하세요. 이상하게 범띠들은 다 사랑하라네. 47살 여기는 피디님 좋은 걸로 반짝반짝 해주세요. 왜? 이 47살은 작년까지는 참 안 좋았어요. 근데 올해는 정말 대운이라고 하잖아요. 대운이 들어와. 그래서 성주운도 좋아. 제가 37살, 47살 이런 7의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까 37살에는 안 좋다는 소리를 했어. 근데 이 47 성주운은 정말 좋아서 이분들은 운기가 따뜻한 운이 막 들어오는 거야. 운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주운을 받으시고 더 뻥튀기가 되는 거야. 운이 좋으니까 아예 나 운이 좋으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운이 좋을 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 성주운을 받으신다면 이분들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해도 상관없고 어떠한 매매에도 걸림돌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든지 운의 그 뭐 매매운 무슨 운 있잖아. 그 운이 쫙쫙쫙 달라붙어. 무슨 찹쌀을 몸에 붙인 거 뭐냐. 운이 와서 쫙쫙 달라붙는다. 그러니 우리 47 대운 짱. 그러니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하세요. 그리고 한 번 더 간곡히 말하지만 성주운을 받으세요. 47. 그러면 앞으로 10년, 20년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. 59의 이민생들. 여기도 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범띠가 올해는 무슨 대운을 갖는 범띠생들이야. 그래서 이 무서운 게 없어.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특히 59은 문서운이 참 좋아. 뭐 매매운이 아니라 문서운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이라든지 건물을 그걸 잡으면 그게 돈이 된다. 그러니 올해는 문서를 잡는 그런 해운년을 바라봐라. 건강도 좋다. 그리고 여기는 연애운들도 다 좋아. 띠들이. 그래서 사랑 많이 해라. 사랑 많이 하고 돈 회전을 많이 해라. 굴리면 굴릴수록 그게 돈이 된다. 71살 경인생도 왜 내가 하냐면 이 범띠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. 건강도 좋아요. 그리고 금전 71살이라도 금전운도 좋아요. 기울지가 않으셨습니다. 그러니 모두 금전을 잘 갖고 있는 이 대운을 가진 범띠들 짱! 어떻게 보면 2020년의 대박 날 띠 중에 하나겠네요.
그렇죠. 제가 얘기하는 이 두수는 엄지척이 올라갔습니다. 범띠 짱입니다. 주변에 범띠 있으면 친하게 놀아.